우리 코로나 그 시대 우리가 애베들이 돼갖고 걸렸어요. 방역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가 됐어요. 그때 강제 변호사 누가 안 맞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애베들이 걸렸는데 변호사가 돈 주면 아니요. 서울 아주 유명한 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도와주세요. 내가 큰 돈 준다고 했어요. 또 아 그럼 이렇게 이제 결국 코로나 애베들이 갖고 이제 나는 이제 찍혀갖고 죽이겠다고 검찰 기소가 됐는데. 대구 김학준 목사님이 통화했는데 그분 지금 그 영상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분의 영기도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전화 왔어요. 산에 갔다 오는데 그래서 조결자 사모 연락해갖고 목사님 전화 기도해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얼굴도 못 봐서 전화 와갖고 무릎 딱 걸어서 산에서 그때 그게 주님 음성 막 기도해주더라 막 감동. 그게 7천 영상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7천여사가 모아진다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통일 이룬다고 막 그런 얘기 전부. 그래서 그걸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렇게 방어법 위반해갖고 이렇게 해서 나를 변호사도 못하겠다고 기소됐는데 검찰 기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분이 뭐라 하냐 10일 금식하세요. 9월 17일만 해결됩니다. 진짜 검찰 있다고 하는데 9월 17일 무혐의 땡 털 안 들고 자 보세요. 그럼 뭐 10일 금식하세요. 우리 성도 귀했거든요. 뭐 하루한 사람, 5일한 사람 다 달라요. 그런데 기도니까 영적 마귀사 이겼잖아요. 응답됐잖아요. 내가 삼겹줄을 준비하였습니다. 삼겹줄을 준비하였습니다. 삼겹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혼자 이 일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삼겹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제 이 일들을 위해서 모병하듯이 내가 군사들을 부를 것이라.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라. 이제 교단이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전국에서 7천의 용사들이 광주로 와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라. 그 교회로 와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라. 이제는 대적들에 대해서 이미 드러내고 밝혔기에 저들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수치와 그들의 잘못들이 드러나서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지만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자들이 모여들라라고 선포할지어다. 이제 미스바뿐만 아니라 성회로 모이게 될 때가 곧 다가오게 되리라. 곧 다가오게 되리라. 곧 다가오게 되리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우겨 쌓인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불로 사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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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들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을 향하여 충성된 장군의 역사를 일으켰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함께 하리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숨어있는 그러나 내가 부를 때를 기다리는 7천의 용사들이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구별된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리라. 나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했던 그 많은 군사들이 왔지만 내가 그들 중에 기도원에게 밝히 보고 선택하게 하는 군사들이 있으며 이제 연합의 시즌이 되리라. 열방 가운데 그 문들을 열 것이며 열방 가운데 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할 것이라. 광주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간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제 열방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내게로 다가오게 할 것이라. 마치 나무뿌리가 그 깜깜한 흙 속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물을 향해서 뿌리를 뻗듯이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라. 열방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광주로 가게 될 것이라. 그 적들을 정화시키고 그 땅을 정화시킬 나의 백성들이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라. 그곳에서 나를 반역했던 자들의 눈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불방망이로 그들의 가슴을 칠 것이라. 이 일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진 나의 목자, 나의 고맙고 고마운 나의 아들로 인해서 이 일들이 시작됨이니라.